우리 군과 정계 인사뿐 아니라 미국 측 인사들도 고 백선엽 장군과 인연을 맺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.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. 김지수 기자입니다. 어제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았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. 유족을 만나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. 사진은 백 장군의 99살 생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21일 자신이 백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해리스 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라고 소개한 뒤 백 장군이 떠나 상심이 크다고 했습니다. 해리스 대사는 조문 이후 백 장군이 그리울 거라고 SNS에 썼습니다. 유엔군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백 장군에게 작별을 고한다며 추모했고 주한미군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백 장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.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은 6.25 때 복무한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이라며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.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미 예비역 대장도 백 장군은 한국과 미국 역사 속 거인이라고 회고했습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